1번 스텝,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춤을 추면 처음부터 요란하게 리드하는 게 아니라 여자랑 춤을 추면 바로 스타트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너 번 정도 하다가 자, 이제 기술을 설명드리면 자, 목걸이에서 밑선 뽑고 감아주고 자, 여기서 여자 지나가면 자, 들어가서 오른손 받아서 이렇게 끼는 기술은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여기서 돌려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춤을 끝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으면 앞으로 와서 손을 허리를 걸어서 신의 파트너 같은 경우는 여기다 골반에다 손을 집어넣는 데서 여기서 4박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걸 왜 집어넣냐고 물어보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집어넣고 자, 마무리는 그대로 이걸 툭 쳐서 또 뒤에 숨습니다. 뒤에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그러니까 무도장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지금 똑같은 거를 설명드리면 여자를 허리를 뽑아서 이렇게 역으로 보내는 기술을 배워야 사실은 못 써먹는데 그렇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신 분은 너무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차라리 넓은 데서 제가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봐야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절대 무도장 가서 물론 10년 넘으신 분들은 보고 쓸 수 있지만 10년 이하 되시는 분들은 그거 백날 봐야 시간 낭비 그 시간에 잠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 감아주고 자, 풀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이 이번에는 안 놓고 이렇게 같이 껴서 돌 수가 있습니다. 몇 바퀴 돌고 싶은 양만큼 해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손 연결하고 싶으면 손 바꿔 잡아서 바늘가시 잡아서 원턴 좁은 공간이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4박자 원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내서 이번에는 이렇게 후까지 4박으로 여자랑 이런 식으로 딱 텐션 줄 수도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서 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목걸이 제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이죠. 목걸이 밑손 뽑기서 감아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은 기술을 등 뒤로 건너가서 뒤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여기서 한 손으로 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친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여기다 가슴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다가 바늘가시 주고 두세 번 정도 주고 마무리는 여기서 보내면서 어깨 치고 토타치 쳐서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스텝이 자 건너가기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세 번 네 번 정도 건너가는 거를 네 번 정도 건너가는 거를 손만 잡고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스텝은 하나죠. 네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 요건 이제 별도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분들도 보시면 압니다. 등 뒤로 건너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한 번 더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또 건너가서 자 여기서 감아주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는 그대로 잡아서 원컷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여성 남성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이는 맛이 있습니다. V자, W자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턴 하다가 마무리는 여기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다시 가운데 가서 여성을 여기서 원, 투 꺾어서 잡아서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재미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목걸이 밑선 뽑기. 목걸이 밑선 뽑기. 자, 목걸이 밑선 뽑기 역시 제가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교댄스는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만드는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을 건너가서 이거는 건너가는 스텝이 하나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 기본 스텝 한 번 더 하면은 한 번 더 감아서 이번에는 여자랑 받아치기가 들어오겠습니다. 역시 받아치기도 안세진 나중에 별도로 달아보겠습니다. 받아치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은 처음에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에 대한 속담이 있듯이
자, 손기술이 처음에는 간단히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화려하게. 그래서 한 손으로 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또 연결하고 싶으면 남자가 목으로 감아서 또 치마 파트너다 그러면 이거 잡아서 이런 식으로 조여도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끝까지 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마 파트너끼리 했으니까 한번 탁 들어서 놔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는 방금 본 건 치마 파트너라고 할 때 파트너도 좀 차별화시켜서 춤을 춰줘야 재밌습니다. 파트너 잡을 때나 부킹할 때나 똑같이 쳐주면 파트너가 다른 남자한테 빠집니다. 그래서 파트너랑 노래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